범일입니다. 저번 시간에서는 불결한 무엇인가에 대해서 토론하였습니다. 그럼 오늘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전문가들을 이렇게 그 어떤 전문가를 찾아가서 듣고 배웠어요. 예, 듣고 배우고 부처님 당시에도 그래요. 찾아가서 듣고 배우고. 그래서 제자는 스승을 찾아서 유행을 했고, 스승은 제자를 찾아서 유행을 했어요. 다녔어요. 이렇게 내가 듣고 배워야 되는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가서 찾아서 듣고 배웠는데 내가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저분이 옳은지 그런지 판단을 못해요. 듣고 배우면서 찾아서 스승을 찾아가면서 듣고 배우면서 뭐가 늘었냐면은 스승을 보는 눈이 점점점 생긴단 말이에요. 같이 길러야 돼요. 눈 감고 다니면서 찾아봤자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결혼할 배우자를 찾는다 이거예요. 찾는데 처음에 만났던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만났는데 내가 확신이 안 들어서는 거예요. 왜? 상대가 좋은지 안 좋은지가 아니라 내가 좋은 사람을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럼 자꾸 만나보죠. 자꾸 만나보니까 이제 눈이 생기는데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 제일 좋았던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예, 눈이 생기니까 이제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눈이 생겨야 되거든요. 그럼 눈이 생기려면은 그러면 눈이 생겨서 이제 스승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찾아야 돼요. 그럼 눈이 생기기 전에 자기가 스승으로 덥석 잡았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죠. 예. 자기가 배우자를 보는 눈이 생기기 전에 다른 사람 선배 말만 듣고 친구의 말만 듣고 덥석 잡았다. 자기 책임이에요. 그 결과가. 누구한테도 그거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배우자는 한 생에서 한 생을 좌지우지하지만 스승은 이 생뿐만 아니라 다음 생, 그 다음 생, 그 다음 생, 세세생생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덥석 잡을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찾고 다닌다고 해서 인생을 다 소비하면 그것도 난감하잖아요. 빨리 찾아서 나머지 생 동안 그분한테 듣고 배워야 되는데 찾는다고 늙어서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난감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전문가를 찾아다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고 두 번째로는 현생에 그런 사람이 없다. 내가 스승으로 삼을 만한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문헌을 보고 이전 세대의 스승들, 훌륭한 스승들을 역사에 남은 스승들을 보고 그분들한테 배워나가야 돼요. 이게 문헌이에요. 근데 문헌을 통해서 뭐를 배우려고 할때 도서관에 가보세요. 국립중앙도서관에 가보시면 책이 쫙 있어요. 어떻게 뽑아요? 어떤 책을 보고 뽑느냐고요. 한 분야에서 종교면 종교, 법이면 법. 그런데 책이 무수히 많단 말이에요. 그 많은 책들 중에서 어떻게 뽑느냐고요.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문헌으로도 찾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문헌으로서 자기가 알고자 하는 지식을 찾아가는 것.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문헌에서 자기가 원하는 지식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요즘은 굉장히 좋아졌어요. 아까 전에 지식을 검색하듯이 전문가를 검색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분들이 가서 있는 곳에 가야만이 그분들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데 요즘 인터넷으로 다 들을 수 있어요. 문헌도 검색해서 다떠 있어요. 뭐 도서관 안 가도 문헌을 검색해서 내용을 읽어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지금은 세상이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조금만 더 지나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인터넷도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생겨요. 왜? 쓰레기가 너무 많아지면.
지금은 보석이 쓰레기보다 더 많은 시대예요. 왜? 인터넷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직 100년도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100년 지나고 200년 지나면은 보석보다도 쓰레기가 더 많아지는 수가 있어요. 그럼 인터넷 들어가면 그게 빠져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보석이고 뭐가 쓰레기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런 현상이 조금씩 생기고 있거든요. 어떤 분야의 지식들, 어떤 분야의 정보들이 막 섞여가지고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는 눈을 또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어요. 자, 어떤 분야에서, 한 분야에서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를 어떻게 하면은 만날 수 있을까 하는 문제. 이 세속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자기가 어떤 분야를 내가, 저 분야를 내가 공부를 하고 싶다든지 내가 저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고 싶다. 그런데 저 분야에서 최고의, 우리나라에서 최고 가는 전문가한테 배우고 싶다. 아니면 전 세계에서 제일 가는 전문가한테서 배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자, 내가 바이올린을 배우고 싶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제일 바이올린을 잘 연주하시는 분, 최고로 잘 유명하신 분한테 내가 그분한테 가서 배우고 싶다. 그분이 평생에 서울에 한두 번 오겠죠. 그때를 놓치지 않고 서울에 가서 그분의 연주를 들을 수가 있어요. 내가 사는 지리산 근처에는 오지도 않아요. 올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분한테 배우려면은 우리나라를 떠나서 그분이 머무는 곳으로 찾아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전문가를 찾아가기 위해서 무수히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전문가를 찾아간다고 해서 그분이 나를 제자로 받아주느냐는 소리예요. 안 받아주죠. 왜? 너무 많으니까. 공간이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럼 그 경쟁을 뚫고 들어가야만이 내가 그분한테 배울 수가 있어요. 지금 이런 현실에서 그럼 누구한테 가서 배워야 되느냐, 누구한테 가서 불교를 물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거를 아주 극명하게 경전 하나로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스승을 검증하는 경, 마찌마 니카야 47번 경이에요. 다른 경전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 경이 있는데 이것만 이 경에서 이렇게 주제로 삼아서, 한 주제를 삼아서 가르친 경이에요. 자, 만약 어떤 사람이 바른 스승을 만나 그 스승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 청정 범행을 닦고자 한다면 그는 먼저 만나는 스승이 바른지 안 바른지 검증해야 된다. 맞죠? 검증 안 하고 어떻게 해요? 결혼하는 사람도 배우자를 검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방식으로든지 검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만약 그 스승이 바른 스승이라면 게으르지 않게 열의를 가지고 그 스승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 청정 범행을 닦아야 하며, 만약 그 스승이 바른 스승이 아니라면 그의 가르침을 버리고 그를 떠나야 한다. 아니다 싶으면 바이바이, 뒤로 돌아서서 떠나라는 거예요. 이게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자,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한테 자기는 너그럽게 대하고 남은 이렇게 엄격하게 대하는 성향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경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여기 너희들도 비구들도 이와 마찬가지로 열애를 만나 열애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 청정 범행을 닦고자 한다면 먼저 열애가, 내가 말이죠, 석가모니 부처님은 스스로 지칭하는 거예요, 열애가 바른 스승인지 아닌지를 검증해야 된다. 너희들도 내 밑에 와서 공부하려고 하면, 제자로 공부하려면 나를 검증해야 된다. 어떤 다른 사람이 어떤 다른 스승을 만나서 검증해야 하는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나를 검증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뭐 불만 없죠. 자, 열애가 바른 스승이라면 열심히 해야 되고, 만약 열애가 바른 스승이 아니라면, 검증을 해봤더니 바른 스승이 아니라면 나를 버리고 떠나라. 나의 가르침을 버리고 떠나라 이거예요. 똑같이요. 자,
검정하는 방법이래요. 자, 눈으로 행동을 보고 귀로 말하는 것을 듣고서 말과 행동을 보고 추론해서 그 마음을 관찰해라 이거예요. 마음을 관찰했더니 오염된 상태가 있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해라. 오염은 탐진치로 된다. 드러난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오염이 됐다. 오염이 마음이 그거 말과 행동을 딱 봤더니 아, 마음이 오염이 됐구나. 오염된 말에 마음에서 저 말이 나오고 오염된 마음에서 저런 행동이 나온다. 저 사람 마음이 오염이 됐다. 왜? 눈으로 보고 행동을 보고 귀로 말하는 것을 들었고 그렇게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마음으로 막 이렇게 아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했더니 마음이 오염됐다. 추점이. 그럼 그를 떠나라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은 아예 마음이 오염된 상태는 탐진치로 드러난다 이거예요. 탐진치가 탐욕, 그 다음에 화내는 거, 그 다음에 어리석은 거, 이런 거예요. 이러면은 드러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사람이 마음이 탐진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스승으로 못 삼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서 탐진치가 없어야 된다. 그러면 탐진치로 마음이 탐진치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말로서 드러나고 어떻게 행동으로 드러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마음에 탐욕이 있다. 마음에 욕심이 많다 말이에요. 탐욕이 많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 행동이? 간단해요. 이러죠. 안 그래요? 이렇게 한다고요. 아, 절에서도 그런 사람 많아요. 예. 남의 가방에 있는 것을 이렇게 훔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누구든지 이렇게 먹으라고 이렇게 내놨어요. 오시는 분들 한 개씩만 드세요. 이렇게 했더니 어떤 사람이 두 개 들고 가요. 그거 왜 두 개 들고 갑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아, 예. 손주 주려고요. 그거 훔치는 거예요? 탐욕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 죽여가 왜요? 아유, 제 영감이 아파서 못 왔는데 아픈 영감 갖다 주려고 이런다고요. 그게 훔치는 거죠. 막 이렇게 가방을 막 금고를 열어가지고 그게 막 이렇게 훔치는 거면 훔치는 거 아니에요. 아주 자연스럽게 훔쳐요. 그게 훔치는 거예요. 탐욕이 있어서 그래요. 그렇다면 탐욕이 없는 사람은 어떡하냐? 하나를 가지고 가서 손주를 주죠. 자기 먹을 걸 안 먹고 자기 몫으로 가지고 가서 영감한테 주죠. 자기 안 먹고. 탐욕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안 그러면은 나눠 먹든지 하나 가지고 가서 반쪽에 가지고 너 먹고 나 먹고 나눠 먹자. 나눠 먹으면 되지. 손주든 영감이든. 그게 욕심이 없는 거예요. 탐욕이 있으면은 말로서 어떻게 드러나느냐?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이간시키는 말을 해요. 왜? 저 사람과 저 사람이 너무 친하다. 저 사람과 이간시켜서 내가 저 사람한테 무슨 이익을 좀 취해야겠다. 그래서 저 사람부터 두 사람을 먼저 이간을 시켜요. 이간하는 말을 해요. 그런 말을 한다고요. 사람들이 욕심이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요. 그리고 화가 있는 사람. 화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화가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생명을 죽여요. 화가 나서. 화가 나면 남편도 죽이고 부인도 죽이고 부모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막 그래요. 화가 많으니까. 또 화가 많이 나면 말로서 나쁜 말을 해요. 그죠? 화가 나니까. 자기야 자기야 하다가 그게 XX가 돼버려요. 화가 나면. 나쁜 말로 바뀌잖아요. 화가 나서. 이렇게 말과 행동으로 드러난다. 어리석다. 어리석은 사람이 어떻게 말과 행동으로 어떻게 드러나느냐. 어리석어가지고 다른 사람 꿰매 넘어가가지고 바람을 피워요.
또 남의 물건을 훔쳐가지고 와요. 게임에 빠져가지고. 또 어리석은 사람들은 또 거짓말을 해요. 다른 사람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또 다른 사람 말을 듣고 어리석어서 이간질시키는 말을 해요. 나쁜 말도 해요.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말과 행동으로 다 드러난다고. 그래서 이 일곱 가지예요. 말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은 살생하는 행위를 한다. 그 다음에 저기 주지 않는 것을 가지고 간다. 훔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정한 독신 생활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바람 피운다. 이 소리예요. 이 세 가지가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말로서 드러나는 것은 거짓말한다, 이간질하는 말한다, 나쁜 말한다, 그리고 잡담한다. 이 네 가지예요. 이 일곱 가지가 오염된 사람의 말과 행동이에요. 그럼 다음 단계는 뭐냐? 오염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오염되지 않았구나 알았는데 미미하게 오염됐는지 다시 확인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바람을 피운다. 대놓고 두 집 살림을 해요. 그럼 떠나야죠. 근데 1년에 한두 번씩 몰래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미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안 하는 건 아닌데 아주 미미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주 자세히 관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염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미미하게 남아있는 오염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주 미묘하게 미세하게 오염된 행위를 하더라 이거예요. 아까 일곱 가지를. 그러면 버리고 떠나라. 됐어요? 근데 오염도 안 됐고 미미한 것도 없고 깨끗해요. 사람이. 이 일곱 가지가 전혀 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깨끗한 것이 오래됐는지 아니면 오래되지 않았는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오래됐으면 통과, 오래 안 됐으면 버리고 떠나라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저기 그 예를 들어서 결혼하신 분도 있고 결혼 안 하신 분도 있으니까 얘기하기가 쉬워요. 저기 그 비유하기가 바람을 피웠는데 두 집 살림 하다가 정리를 했어. 그리고 몰래 몰래 1년에 한두 번씩 몰래 몰래 바람을 피웠어. 근데 보니까 그것도 정리를 했어. 근데 정리한 지 한 달뿐이 안 됐어. 버리라는 거야. 떠나라는 거야. 못 믿겠다라는 거야. 근데 정리한 지가 한 10년이 됐어. 아, 그럼 신뢰할 수가 있다. 통과.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자, 이 사람이 그러면은 오염되지도 않았고 미미한 것도 없고 깨끗한 지가 오래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불교에서 사람들한테 아, 저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 소문이 나요.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몰려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은 몰려오기 시작하면서 또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옛날에 사람이 없었을 때, 알려지지 않았을 때, 깨끗한 상태로 있었을 때는 가난하고 청렴하고 사치하지 않고 사람이 겸손하고 깨끗하게 그렇게 살았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돈도 막 들어오고 사람들이 막 오니까 조건이 바뀌는 거예요. 조건이 바뀌니까 사람이 다시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돈이 생기니까 갑자기 외제차 타고 다니네? 갑자기 방 안에 이만한 TV를 켜놓고 사네? 그죠? 그렇게 사치스러운 생활을 반하고 또막 유명해지니까 사람이 거만해지네? 만나기도 어렵네? 하루 기다려도 안 만나주네? 옛날에는 가면 즉시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하고 하시던 분이 유명해지고 난 다음에 만나려고 하니까
아무리 연락해도 연락도 안 받고 연락도 안 되고 기다려도 번호도 안 주고 언제 만나 줄지도 모르겠네.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오만하게. 그 다음에 옛날에는 오는 사람도 없었고 거기다가 젊은 사람들은 더더구나 없었어. 그래서 깨끗한 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막 젊은 사람들도 막 오고 이러니까 감각적 쾌락을 즐기는 생활로 바람을 피울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렇게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뀌면 떠나라는 거예요. 바뀌지 않았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다소간의 위험이 없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자, 근데 저 사람이 처음에도 깨끗하게 살았고, 겸손하고, 아주 이렇게 그 청빈한 생활을 했다. 근데 유명해졌다. 많은 사람이 오고, 재물도 오고, 사람도 많이 오고 이래도 계속 깨끗하더라. 근데 그것이 자기 통제, 자기 억제를 통해서 그것을 깨끗함을 유지하는지 안 하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가끔 제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아주 어렸을 때, 막 철들기 전에 4살, 5살 이럴 때 출가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그런 분이 혹시 있었는데 그분은 너무 귀여우니까 그 절에서 가장 큰 제일 높은 스님이 그 개를 귀여워 해서 옆에 두고 키웠어요. 그랬더니 걔가 7살 되고 10살 되고 15살 되고 점점 하면서 보고 배운 게 뭐냐면 제일 높은 큰 스님을 보고 배운 거예요. 그래서 걔는 다른 사람이 없으면 천진난만한 애처럼 행동하는데 누가 보면은 말과 행동과 몸짓이 큰 스님처럼 바뀌어. 자기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변신을 해. 변환을 해버려. 그 애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보고 배운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외부 사람이 오면 그렇게 변신을 하니까 외부 사람이 온다는 거 눈에 보이자마자 변해버리거든요. 그 외부 사람이 보면 아 저분은 깨끗하고 몸짓이나 행동이나 말이나 뭐 이렇게 몸가짐이 다 정말 훌륭한 사람처럼 보인다 라고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CCTV 한 대면 끝나겠죠. 예. 네. CCTV 한 대면 끝나요.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인위적인 통제나 억제로서 그 고요함을 깨끗함을 유지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더라. 원래 고요하고 깨끗한 사람이지 수행으로 고요하고 깨끗한 사람이지 자기 통제나 자기 억제로서 그런 게 아니더라. 그런 거예요. 그럼 통과. 자,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인위적인 억제 없이 한결같이 고요하고 깨끗한데 그것이 과연 감각적 욕망, 재물이나 명예나 애욕을 향한 모든 감각적 욕망을 여유했기 때문에 그런지를 확인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 감각적 욕망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 사람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버리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나머지 한 가지 있어요. 그 분이 어떠한 이유로 어떤 사람을 경멸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을 확인해라. 경멸하는 것이 있다면 떠나라는 거예요. 이 참 묘하거든요. 내가 스승으로 삼는 사람, 삼으려고 하는 사람이 부처님께서 점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어떤 사람을 경멸했다. 그럼 그 사람을 스승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어떤 연쇄살인범이 있다. 아니면 국가를 말아먹은 어떤 매국노가 있다. 아니면 자기가 속해 있는 종교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어떤 그 종교인이 있다. 아, 비난하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비난하거든요.
한 분이라도 비난하면 그 사람을 버리고 떠나라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재밌죠? 이 여덟 가지예요. 이 여덟 가지를 다 만족시켜야 돼요. 내 눈과 귀로 봐서. 근데 이게 이 여덟 가지를 점검할 때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내가 마음으로서 상대의 마음을 알아보는 그런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럴 때 눈과 귀로 이제 점검하는 거예요. 이 눈과 귀로 점검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덟 가지가 다 통과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스승한테 여덟 가지를 다 질문을 해서 확인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아홉 번째예요. 다 구두로 점검해야 돼요. 이분이 내 스승이다. 내가 스승으로 삼으려고 한다. 스승이시여, 당신은 마음에 오염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오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스승이 없다. 나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오염이 없다. 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통과. 두 번째, 스승이시여, 당신의 마음이 오염이 되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미미하게 오염이 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봐야 돼요. 두 번째. 세 번째, 당신이 이제 미미한 그 오염된 상태도 없으니까 마음이 깨끗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청정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뭐를 또 물어봐야 되죠? 그렇게 된 지 오래됐어요? 아니면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물어봐야 돼요. 나 그렇게 된 지 오래됐다. 그 다음에 오래된 지 됐다. 그러면은 스승으로서 이렇게 널리 이렇게 알려지고 나 같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돈과 사람과 뭐 재물이 많이 있는데 그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지 아니면은 저기 뭐야 그 이렇게 저기 굉장히 뭐라 그럴까 오만한 생활 행동을 하는지 애욕에 빠지는지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나는 사치스러운 생활로 돌아가지도 않았고, 오만한 행위 행동을 하지도 않고, 그리고 애욕에 빠지지도 않았다. 라고 대답을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를 물어보죠? 그 다음에 다수간에 위험이 없어요. 위험이 없으면은 이것을 통제나 자기 통제나 자기 억제로서 이루신 겁니까? 아닙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것은 나는 내 통제나 내 억제로 이루어진 게 아니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거다. 내 수행의 결과로 이루어진 거다라고 답을 들어야 돼. 그 다음에 또 뭐를 듣냐면 그 고요한 것들이 감각적 욕망을 다 여유여서 생긴 겁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나는 감각적 욕망을 다 여유여서 생긴 거다라고 대답을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이유로든지 다른 사람을 경멸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나는 사람을 경멸하지 않는다. 통과. 그래서 여덟 가지를 다 구두로 확인했어요. 확인하면 아홉 번째가 통과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대답 질문하러 갔는데 안 만나주는 거예요. 질문 하나 했더니 건방지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스승이시여 당신의 마음이 오염이 된 게 있습니까? 오염이 되었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것 봐라. 네 마음은 네 마음은 오염이 됐냐 안 됐냐. 네 마음이나 쳐다보지 왜 내 마음을 쳐다보고 이러니 저러니 얘기해. 네 건방진 놈 나가. 이런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가면은 물어봐도 이래요. 또 물어보면 얘야 오늘 다른 일정은 없느니? 이렇게 한다는 거. 대답 안 해요. 또 어떤 경우는 거짓말을 해요. 이런 경우는 다 검색해서 떠나야 돼요. 자, 이게 다 통과됐다. 아, 내가 물어본 것들이 다 저분이 진실하게 대답을 했고 그 대답이 진실하다. 그리고 진실한 대답이 다 통과되는 대답을 하셨다. 그러면 마지막 열 번째. 자, 이제 자질은 다 됐는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갖춰야 될 게 있어요. 그 스승이 가르침을 설할 때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을 양면을 갖춰서 설하신다. 그 다음에 쉽고 낮은 단계부터
어렵고 높은 단계까지 점차대로 가르칠 줄 안다. 그 다음에 포괄해서 계략적으로 설명할 줄도 알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세밀하게 설명할 줄도 안다. 그런 교수법을 갖춰져 있다. 그래서 제자가 그분의 가르침을 이렇게 그 중에서 어느 하나를 딱 듣고, 그거를 감동을 받아서 그것을 자기 걸로 만들었다가, 그 하나로 인해서 나머지 가르침 전체를 자기 걸로 만드는데 설해 줄줄 아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바른 스승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바른 스승을 이렇게 점검해야 된다 라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10가지 다 외우기도 힘들죠. 그럼 이런 자격 조건을 다 갖춘 사람들을 여기서 점검하는 방법대로 다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 통과되면 그분을 바른 스승으로 모시고 물어봐야 돼요. 자. 자. 바른 스승을 만나 그 스승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 청정법명을 닦고자 한다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이러한 법으로 검증된 바른 스승으로부터 위 없는 진리의 가르침을 배워 인지해야 한다.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바른 스승으로 인정한 그분으로부터 배우는 사람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그렇게 검증을 한 바른 스승으로부터 다 배워야 된다.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그렇게 배워서 다 습득한 진리의 그 가르침과 스승에 대해서 청정한 믿음을 심고 청정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청정한 믿음을 더욱 확고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검정을 했으니까. 그렇게 그런 분한테서 배워가서 그분의 가르침을 다 배우고 나면 이런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합리적이고 확고하다. 이런 믿음은 합리적이고 확고하다라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믿음 자체가 합리적이고 확고하다라는 거예요. 왜? 정견에 뿌리를 뒀기 때문에. 그래서 사문이든 브라만이든 그러니까 다른 타 종단의 타 어떤 자기 종단의 그 성직자든 다른 종교의 성직자든 신학자든 신이든 신의 우두머리든 아니면 신보다 더 높은 범천의 신이든 그 어느 세상 누구도 이러한 믿음을 꺾을 수 없다. 이렇게 배워서 가진 믿음은 이런 사람한테 가서 물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가서 묻느냐? 바른 스승한테 가서 물어라. 그 조건이 뭐냐? 10가지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거를 한번 제가 간단하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자기 생활을 했어요. 한눈 팔지 않고. 완전히 모든 사회와 철벽을 치고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자기가 원하는 성과를 냈어요. 그리고 돌아보니까 자기가 어느덧 나이가 들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어떤 사람, 좋은 사람한테 좋은 사람 소개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좋은 사람을 소개받았어요. 자, 이 사람이 과연 내가 내 평생을 바치고 내가 영혼을 바칠 수 있는 그런 배우자인가, 영혼을 함께 할수 있는 배우자인가, 검증해 보자는 거예요. 맨 처음에 어떻게 물어봐요? 말로서 물어보면 안 되니까 관찰하는 거예요. 이 사람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거하고 면밀히 관찰해요. 제일 먼저 뭐를, 그걸 점검해요? 사귀는 사람이 다른 이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맨 처음 알아봐야 될거 아니에요? 나 만나면서 다른 사람한테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다른 이성을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사귀는지 안 사귀는지 봐야 될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안 사귄다. 그런데 아주 이따금 사귀더라 이거야. 1년에 한두 번씩 만나더라 이거야. 미미하게 사귀더라 이거야. 그럼 떠나라는 거야. 아, 이 사람 내 배우자 아니다. 떠나라.
미미하게 사귀지도 않더라. 그런데 나 만나고 난 다음에 사귀지도 않고 미미하게 사귀지도 않은 지 한 달 뿐이 안 됐다 이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사귈 때 동거를 했던 거예요. 사귄 사람하고 동거하고 헤어진 지 한 달 뿐이 안 된 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사귀어서 결혼을 하겠어요? 안 하죠. 근데 어떤 사람이 그거 이렇게 그렇게 그거 사귀지도 않고 미미하게 사귀지도 않고 기간이 오래됐다. 근데 언제 사귀었느냐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중고등학교 때 편지 한두 번 이렇게 주고받은 친구가 있었더라. 고등학교 올라가서 서로 헤어져서 그 다음부터는 만나본 적도 없다. 그렇게 오래됐더라. 아, 그럼 통과. 그 다음에 뭘 물어봐야 돼. 그래서 이 사람도 내처럼 철벽을 치고 열심히 일하다가 결혼할 때가 돼서 우연히 소개를 받아서 나왔더라. 근데 이렇게 나하고 사귀다 보니까 주변에 소문이 난 거예요. 아, 저 사람 비결혼? 비결혼주의인 줄 알았더니, 비결혼주의라 그래? 뭐? 비혼주의인 줄 알았더니 결혼한다고 사람을 사귄대. 나도 그러면 한번 해봐야지. 주변에 있는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인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후배든 친구들은 막 이렇게 쑤시는 거예요. 야, 너 결혼한다고 사람 사귄다며? 나는 어떻니? 나부터 먼저 생각해봐. 나 너하고 사귄 지 안 지 오래됐잖아. 회사도 같이 다니고. 이 사람 저 사람. 그리고 또 좀, 너 이때까지 비혼주의라 하더니 지금 결혼한다며? 결혼하려고 사람 사귄다며? 저 좋은 사람이 있어 소개시켜주는 거야. 막 소개시켜줘요. 막 소개시켜줘도 보니까 다 그 사람들을 다 철벽 바깥으로 다 밀어내던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야. 나는 저 사람 하나만 있으면 돼.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되지 다른 사람 필요 없어.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 더 예쁜 사람도 필요 없어. 나는 저 사람이면 충분해. 이러다라는 거예요. 그럼 통과죠. 근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보다 집안이 좀 더 좋아 보이는데 저 사람보다 더 똑똑해 보이는데 그러면 이 사람하고 토요일 날에는 나하고 만나고 일요일 날에는 저 사람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다 통과됐어. 아, 그럼 이 사람한테 딱 만나가지고 토요일 날 만나서 너 사귀는 사람 있니 없니? 물어봐야 돼. 너 가끔 만나는 사람이 있니 없니? 너 안 만난 지가 얼마나 됐니? 오래됐니? 아니면은 얼마 안 됐니? 물어봐야 돼요. 나 오래되지 않아. 아, 오래됐어. 다 똑같아. 이렇게. 그리고 또 너 저기 뭐야. 요즘 많은 사람들이 너 결혼한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소개받았지. 그 사람들한테 마음 흔들려? 안 흔들려? 안 흔들린다라는 거야. 다 점검해봐야 돼요. 말로서. 그래서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과 똑같은 판단을 말로서 확인을 했다. 그럼 결혼해요? 아니죠. 하나 더 남았잖아. 아, 그래서 이 사람하고 이제 결혼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 그럼 마지막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친구들하고 캠핑을 가는 거야. 2박 3일 동안. 그래서 보는 거예요. 캠핑을 갔더니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구전일, 다른 사람들이 서로 하려고 하는 좋은 일 다 하더라는 거예요. 가리지 않고. 그리고 저기 당연히 해야 되는 일, 그리고 미세한 것, 아주 작은 일부터 아주 중요한 일들까지 아주 섬세하게 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다 통과됐는데 캠핑을 갔더니 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음식 쓰레기도 남이 버리고 안 버리고 그 다음에 지 꼭 해야 되는 것만 하고 미세한 거 이런 것들은 아무도 안 하는 거야. 내팽개치는 거야. 결혼해야 되겠어요? 캠핑 갔다고 나오면 다시는 만나지 말아야지. 갔더니 이렇게 사람이 생활하는데 아주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꼼꼼하게 다 해내고 자기가 싫어하는 일, 좋아하는 일 상관하지 않고 다 양면을 다 잘하고
그렇게 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다 이렇게 친절하게 다 잘하더라. 저 사람하고 결혼해야겠다. 이 결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하려고 배우자를 설정할 때도 이런 점검을 하잖아요, 다들. 하잖아요. 배우자하고 결혼했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사귄지 안 사귄지도 알지도 못하고 결혼해요? 그렇지 않잖아. 이 정도는 점검하잖아요. 바른 스승을 점검할 때도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잡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이 열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배워가지고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 안 하신 분들은 결혼한 배우자를 적용해서 한번 테스트를 사용해 보고, 결혼하신 분들은 자기 뭐 이렇게 그 자기 사업의 동업자를 만난다든지, 혹은 어떤 다른 이유로서 아주 중요한 인생의 중요한 사람을 선택할 때, 결정할 때 이런 기준 점검 방법을 적용해 보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오늘은 누구한테 물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런 분한테 물어야 된다라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신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이게 아까 전에 마지막 니카야 몇번 경에, 47번 경에 나온 경인데,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경전을 이렇게 찾아보고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왜곡되게 전달했는지, 거짓말을 했는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될거 아니에요. 저는 47번 경을 그렇게 읽고 그렇게 이해해서 여러분한테 전달해 드렸습니다. 확인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초기 불조론으로 연락해서 니카야 경전을 사서 열어보십시오. 열어보셔서 오늘 강의한 내용과 점검을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